진짜 여기만 약간 유럽이고 아, 여기는 한국이야. 맞아. 한국이. 금고에 너무 나왔네. 금고에 키리 안 들어가잖아. 금고? 금고로. 나는 유럽 같아. 역시. 나는 여행 브이로그 같아. 맛있겠다. 트러플 무자 좋아해. 크림 짜증나? 이렇게 좋아한 거야? 아, 나 실제로 트러플 너무 먹는 거 같아. 아, 나도 근데 그냥 트러플 소스 같은 거 있잖아. 향이 되게 강하니까. 맞아, 맞아. 나 처음에 딱 처음 먹었을 때는 근데 거기가 못했던 건지 트러플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 짜장면에 고량 먹었잖아. 화사 때문에. 그때 술집에서 팔아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. 다음에 먹을 거 맛있어. 프랑스 있잖아. 그때 파리 갔을 때. 그거? 알아보면 첫 도전을 해보고 싶다. 너 원래 느끼한 거 안 좋아해? 치즈를 안 좋아해가지고. 그럼 짠 거 사실 걸. 그것도 맛있지. 그럼 시키는 거 다 먹어야지. 같이 먹어. 노른자랑 치즈만 해가지고. 타운스 커피? 근데 우리도 거기서 아까 그 회전문 그것 때문에 시켜먹었어. 거기서 포장한 거기서 포장한 거였어? 막 갑자기 열쇠잔을 그러니까. 어, 맞아 맞아 우리였어. 그래 열쇠잔 어? 시켜먹었어? 맞아 우리 분만도 파리 가면 테라스 있는 카페들이 진짜 많아서 방 다 의자들이 다 길 쪽으로 돌려져 있어요.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멍 때려도 될 것 같아. 맞아. 사진 찍다. 다 먹고 싶어. 얼마나 맛을 질까 해놨을지. 나도 원래 약간 느끼한 거 잘 먹고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궁금해. 김치가 너무 느끼하지. 점점 입맛은 잃어가는 거 아니야? 더 이상 느끼한 거만 먹는다? 치는 거야. 나 진짜 그 열심히 먹어. 6회 근데 감자튀김이랑 같이 6회? 아 거기 사람 6회를 먹어? 너무 맛있어. 나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. 먼저 대한항공으로 했는데 저녁 이걸로 돼? 근데 아니면 카페가서 비둘기를 또 먹던가. 오늘 아닌가요? 맨날이 말았지. 딸기라떼도 맛있어. 맛있어 보여. 너무 섞어야 돼. 뭐야? 인절미 완전 오묘한 맛이야. 완전 크림 대박. 커피와 인절미 가루의 조화가 어마어마해. 이제 계획을 다 짜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운전 처음이어서 너무 무서워요.
옛날 민짜테 걸 기억나요? 민짜테 거? 원래 얘네 둘이 상경이네.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배가 너무 부르지만 너무 궁금해가지고 달곰 프란치.
오, 너무 배부른데? 봐봐. 몇 달은 끊을 수가 없어.
진짜 그 냉동이네. 냄새 못 맡잖아. 양 냄새 안 나? 10만이 나는데 그 확실히 섞어 보인다. 아직 당근장 안에 찾아왔어? 아, 저 미치겠어. 요즘 살쪘다니까. 오, 다행이다. 느끼했어. 내가 지금 이거 지방 다 먹고 있는데. 진짜